안녕하십니까. 신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천환 목사입니다. 우리 지회장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산 문인회 의정부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사는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좋은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남겨드리고 이것이 우리 의정부 지회를 구성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의 마음에 잘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시작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사해 주시면서 오늘 이 날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가족, 친지, 지인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데 그 축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죠. 장차 그 아이에 대한 기대이고 희망이고 또 전적인 존재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우리 의정부 지회가 지금 뭐 이제 개소하니까 어떤 남긴 업적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축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축하 속에 멀리서 발걸음하시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의 그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의정부 지회가 앞으로 좋은 영향을 주변에 많이 미치는 그런 지회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은 학문이 아니죠. 언어를 통하여서 이루는 예술이라 이렇게 그 사전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로서 그 예술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감동과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널리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지회가 좋은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드시면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태어남을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30년 후에 40년 후에 또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하면서 그 축하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축사 그러면은 그 축자가 빌축자잖아요. 기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루게 하신 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품고 함께 가는 모든 지회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지회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어려움없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 삼나이다. 아멘.